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랑을 함 찬양하니 찬사와 영원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따스한 몸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일러 우리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 아침 문창의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께서 저희 삶에 허락하신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한 채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달려오다 상처받고 더러워진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 처소에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낮아져서 주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며 우리 입술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문창이 지난 121년의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이 지역의 등불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문창의 미래를 위하여 제18대 담임 목사로 박진기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창의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코로나 등으로 핑계하고 게을렀던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문창교회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깨달았기에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제한된 생활을 하는 주변의 감염자들과 희생자들을 가족을 유래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와 모임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이 주신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속에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가정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창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지고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문창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각자의 나갈 길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창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회복되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박진규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 내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부활 축하합니다. 네. 아, 부활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매년 동일한 날짜가 아니죠. 계속 바뀝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서로 원하는 날짜가 있었어요. 동방교회, 그 동방교회는 음력을 원했고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지정된 날을, 주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춘분 후에 첫 번째 만월이 보름달이 뜨는 거죠. 보름달이 뜨고 나서 그 주일을 부활주일로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어서 혼란스럽게 하냐. 성탄절처럼, 추수감사절처럼 몇째 주일,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하면 좋은데, 근데 부활주일은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바뀌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부활의 그 날짜를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올해는 몇 월 며칠이다 하면서 그 마음이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루 전에 제자들과 성찬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주님의 날이다 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제 구약에 지켰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주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역사, 교회 역사의 흐름에서 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졌다, 이런 이제 말씀들도 있는 거 보면 주일에 대한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부활은 그냥 단순히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이 사흘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흘 안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가셨다가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다. 죽음을 깨트리셨다는 것은 그 죽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망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놀라운 길을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망에 거하지 않고 생명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 일주일도 있고 하루도 있는데.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3이 이 사흘의 그런 의미랑 확실하게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사망 권세에서 이것을 깨트려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날짜, 그리고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날짜. 왜냐하면 하루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에 뉴스에도 보면 관에 다 묻었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하루 지나서 뭔가 관이 꿈틀, 네, 이런 뉴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 그러면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잊어지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게 인간에게 보여주고 인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흘이라는 놀라운 시간을, 그 죽음을 깨트리고 나오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오늘 54절 말씀에 연결된 말씀이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시대에 이 놀라운 부활의 말씀이 예언되었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부활하면 무언가 새로운 세계다, 새로움이다, 이전 것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이다. 정말 부활이 그렇게 새로운 것일까? 이전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망의 몸이었죠. 원래는 생명의 몸이었는데 사망의 몸으로 죄로 인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먹는 순간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처럼 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셨던 그 동역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부르심에 끌려다니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근데 부활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자유는 부르심에 끌려다니는 자유가 아니라 무언가 집착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저것을 향해서 나는 얻고자 해서 집착하는 자유, 그 아래는 진정한 부활에 대한 무언가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끝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무언가 다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 안에는 참된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이라는 거죠. 부활의 비밀.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검증. 과연 부활이 있었을까? 창조를 검증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창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었던 앞에 4절, 8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게바와 열두 제자와 500여 형제, 모든 사도, 야고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도 바울까지 일시에 보이셨다. 일시에 500여 사람이 동일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말씀 속에서 먼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사실
그렇게 훌륭한 역사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랑 싸울 때 로마의 힘에 굴복당하자 이 요세푸스는 친로마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친일파라는 것처럼 친로마인이 돼서 그 안에 붙어서 그가 한 일이 자신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간 거였어요. 그는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가 다시 사실 것과 그 밖에 수많은 기적들을 예언한 바와 같이 그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AD 37년에서 1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대로 역사가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8세기,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시인이자 교육자, 역사가인데 18세기, 19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위대한 증거보다 더 공정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을 보지 못했다. 에드워드 클라크라는 법률가가 있습니다. 나는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역사적으로 생각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많은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부활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불쌍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앞에 자막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누가 불쌍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세상에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하다. 아예 안 들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는 것에 국한시키는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 혹시 우리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이다. 주변에 힘들어서, 주변에 돈이 없어서, 주변에 병이 걸려서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자신의 바라는 그것에 한계가 있는 사람, 그것을 깨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는 그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활은 비밀이다. 오늘 읽은 말씀의 51절 말씀에 비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깨달아야 되는 비밀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풀 수 없는 비밀입니다. 어쩌면 이 비밀은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순식간에 홀연히 이게 뭐냐면 플래시가 터지는 깜빡하는 순간에 눈이 깜빡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다는 말은 이 고린도서 15장에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날에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깜빡하는 순간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최종적인 부활은 우리가 동시에 깜빡하는 순간에 죽은 자와 산 자 동시에 부활의 변화가 이루어납니다. 근데 그 부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사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무엇으로 드러냈습니까? 복음으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사망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으로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사망과 썩을 것에 거하지 않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과연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부활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무엇을 쏩니까? 계속 죄를 쏩니다. 죄에 빠지게 죄에 넘어지게 여기 쏜다는 것은 벌이 침을 쏘는 것처럼 독침을 계속 날리는 겁니다. 죽어라 죽어라 독침을 계속 날립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그 힘은 어디서 있냐면 율법에 있다는 거죠. 율법이 많은 사람들의 죄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말미암아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해준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죠. 우리가 이 율법이 죄의 권능이 율법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리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보면 화장을 요즘에 많이 하죠. 화장.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종교별로 화장을 안 하는 종교가 있어요. 정통 유대교 화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을 그대로 아름답게 드려야 된다. 어떻게 내 몸을 태우냐? 화장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화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라만이 불로 태울 수 있다. 알라만이. 근데 어떻게 인간이 불을 지지면서 사람을 태울 수 있냐? 정교회, 물론 정교회도 약간 이제 틀린 부분이 있지만 정교회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니까 그리스 정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화장을 해야 되는데 정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화장해? 그럼 우리는 장례 안 치러줄 거야. 그래서 정부랑 종교계랑 정교회랑 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중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그들은 이 원상태를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과연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별로 화장이든 매장이든 별로 괜찮다, 둘 다 오케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4절, 앞에 4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어쩌면 이 말씀이 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몸뚱아리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육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도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어떤 사고를 가질까요? 우리는 쉽게 부활만 얻으면 오케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부활만 얻으면 된다, 이 사고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냥 나는 마지막에 부활만 얻으면 돼, 신령한 몸만 받으면 돼. 정말 이 세상의 삶과 부활한 삶 완전히 별개의 일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가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만약에 부활한 이후의 삶이 이전 삶과는 완전히 별개로 그냥 별도의 삶이다 하면은 이 부활장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수고 안 해도 돼, 부활만 얻으면 돼,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그가 쓴 서신에 보면 이 행함에 대한 강조한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형제를 비방하느냐? 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거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많은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엔 생명책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책들도 있는데 너희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렇다면 그 행위는 무엇일까? 그거는 공로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판단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존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 땅의 존재와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세계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사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54장, 53절, 5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입는다. 여러분, 입는다는 이 단어는 그 말 그대로 옷을 입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입을까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입을 때 완전한 새로운 것에서 입습니까? 입는다는 표현은 내가 그 전에 있었던 삶에서 무언가를 하나를 더 입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홀연히 변화되는데 그것이 입는 것이 무엇을 입습니까? 부활의 영광의 몸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 이 세상과 동떨어진 OX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OX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진행형 그래프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있을 수 있죠. 많은 시작자들이 왈과 왈부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옵니다. 이른 아침에.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거기 포도원에만 가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구나. 과연 그 비유가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했냐면 집주인.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집주인의 풍성한 은혜를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것이다. 다 똑같다면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비유를 잘 보십시오. 그 비유 안에 먼저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는 더 안 주냐.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이 집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이 삶은 믿음의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정말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그 중심을 향해서 가느냐, 이것이 우리 부활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그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 그 풍성한 은혜에 거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부활이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다. 결국 부활은 내가 어디로 가서 내가 떠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의 형체가 영광의 형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부활의 시기는 오늘 말씀에 보면 51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부활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 죽은 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일어난다. 부활의 비밀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동일하게 한순간에 부활의 영광을 얻는데, 그러면 먼저 죽은 자들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많은 신학적 논란이 있지만 그들은 개인적인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더 이상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개인적인 부활을 더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오늘 말씀과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부활,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최종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크고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것이다. 오늘 읽은 5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네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 결코 헛되지 않다.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너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그 그래프를 잘 써내려 나아가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날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특송 우리 일부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인 서경지 집사님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주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가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아직까지 부활을 모르는 그곳에 영원히 일어나며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부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곳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드린 작은 정성으로 일어남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저의 물질뿐만 아니라 저의 시간과 저의 마음과 저의 꿈과 비전까지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일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각종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더하여 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에서 부활 찬송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부활의 역사에 귀한 순간순간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 귀한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귀한 달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12시 50분에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은 당분간 안 하고 5월에 다시 좀 개편을 해서 좀 조정 정리를 해서 5월의 첫 주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노회가 내일 양곡교회에서 오전 9시에 있습니다. 함께 은퇴 장로회 정기총회가 월요일 11시 양곡교회, 노회 열리는 양곡교회에서 11시 구성전 1층에 있습니다. 은퇴 장로회 정기총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주제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문창교회 성도들과 또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